더 밟으세요. 더! 더! 한번 더 세게요. 예, 됐습니다. 자, 이 차량 산타페 07년식입니다. 키로수는 이제 12만 8천 정도 떴네요. 아까 장착 전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매연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매연 거의 뭐 안 나오고 있고요. 지금 요 차량을 라파 플러스 대용량 5개, 승용차용 하나, 그리고 플러스 접지, 플러스 에너지 접지 표준형 하나, 무동력 터보 헤어리 흡기 2개, 배기 2개, 대략 75에서 한 80% 세팅값 장착하고 테스트 중 나왔습니다. 사장님이 타보시면서 틀려진 것만 한번 느껴보세요. 네. 지금 벌써 차가 좀 가볍게 나갈 거예요. 네. 여기 6개 밑에 70kg 하나 있으니까 그것만 지나곤 편하게 다 밟아보셔도 됩니다. 운전이 상당히 편해져요. 엑셀을 조금만 밟아도 힘을 다 쓰니까 기아 변속 부드럽게 바뀌고요. 확실히 좀 가벼워진 느낌. 네, 그죠? 들어갈 때쯤 되면 또 다르게 느낄 수 있으니까 ECU가 이제 인식을 해야 돼요. 이 공기가 분해돼서 들어가고 또 공기가 와류를 친다라는 걸 ECU가 인식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지금 70km인데 RPM은 거의 1500, 1600 정도 쓰고 있고요. 저 RPM에서 힘을 씁니다. 네.
있습니다. 저기 언덕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언덕에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오토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뭐 5-6단에서 못 올라가던 데를 달면 그냥 스무스하게 다 올라간다. 그런 식으로 출력이나 연비가 다 좋아지니까. 뭐 유튜브에서 제가 보셨다시피 저는 그냥 느껴지시는 대로만 얘기하시면 네. 되고요. 뭐 이 돈 값어치 없으면 하면 안 되죠. 네, 참 믿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집어넣고 그냥 감아주기만 했는데 차가 왜 좋아지는지. 그러니까 저도 그게 네. 되게 보면서 이게 무슨 원리지? 그렇죠, 그게 그렇죠. 되게 궁금했어요. 자기 빨간 불이면 엑셀을 띄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속도가 확 떨어지지 않고 계속 밀고 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탄력 주행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연비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 엑셀을 조금 덜 밟아도 힘을 쓰고 차가 바뀌어요. 이제 운전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죠. 참고로 저기 어저께 우리 와이프 차량에 이제 우리 고스트에요 나온 거를 달아주고 왔어요. 와이프한테 얘기 안 했어요. 여보 차에 또 뭐 했어? 아니 뭐 느껴지는 거 있어? 그랬더니 와 차가 조금만 밟아도 막 과속력이 올라가니까 무섭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와이프 차에는 엄청 달려 있거든요. 그게 지금 보니까 올류 마티즈 08년식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그 돈으로 했을 때 한 140, 150만 원어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경차인데 고속도로에서도 좀 밟았는데도 160이 그냥 올라가고요. 160이 됐는데 차가 안 떨려요. 다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행 다닐 때 그 차 끌고 다닙니다. 그냥 뭐 톨비도 싸고 와이프가 무딘데도 느낄 수 있는 저희 제품을 하게 되면 그래야지만이 돈을 받아서 떳떳하게 네. 받는 거고요. 언덕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기아 변속되는 거 한번 느껴보세요. 스무스하게 여기서 한번 바뀌었죠. 그 다음에 내가 느끼려고 해야 알지 안 그러면은 그냥 스무스하게 기아 다 변속이 돼요. 미션 충격 없이. 엑셀 발끝에서 틀리실 거예요. 저 앞에 차가 같은 차종 아닌가요? 네, 맞죠. 많이 다녀요, 차. 진짜 많이 보더라고요. 많이 다녀요. 그 당시에 스포티지하고 많이 고민하다가 이걸 샀는데. 아, 그러셨구나. 스포티지는 지금 요즘 거의 안 보이던데. 네. 희한하게. 아, 차 좋은 차예요. 이거 좋은 차를 왜 못 끌게 다니게 하냐고. 매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사장님은 지금 매연만 해결되면 좋지만 일석삼조입니다. 출력 좋아지고 연비 다 좋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달리다가 엑셀 딱 대면 뒤에서 딱 당기잖아요. 네. 그게 좀 스무스하게 그냥 계속 미는 느낌이 나고 평지나 약간 평지방 내리막에서는 여기 같이 나가면 이제 내리막에서 한번 7-80 맞춰놓고 엑셀 떼어보세요. 오히려 속도가 올라갑니다. 그게 많이 놀라시는 거예요. 네, 직진 내려가서 실내에 다 뛰었는데도 그냥 계속 밀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많이 이용하세요. 차간 거리가 가까워지거나 멀리 신호등이 빨간불이 들어온다거나 할 때 엑셀을 미리 뛰는 습관만 가져도 네. 연비 많이 나옵니다. 지금 떼셨죠? 네. 저 지금 계기판 보세요. 80 되기 전에 뗐거든요. 네. 오히려 거의 80까지 갈 거예요. 계속 유지하고 가죠. 네. 안 주네. 저 올라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제가 빨간불이 아니면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연비가 안 좋아질래 안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엑셀을 밟아야 기름을 먹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 밑에서 유턴할게요. 여기 안 예, 여기서 유턴하면 됩니다. 네. 여기 유턴됩니다. 저희가 여기 딱 반환 시점이에요. 한 10분에서 한 12분 정도 그 테스트를 같이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인식이 되거든요. 진동 소음도 많이 좋아지고요. 뒤에 차 없으니까 지금 한번 풀악셀 밟아보세요. 자, 백미러나 룸밀러로 나오는 거 보이는 거 없습니다. 네, 그죠? 네. 자, 이제 이러면 사장님 타고 다니는데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죠? 네, 고속도로에서 네. 제가 이제 뒤에 차가 이제 좋은 차가 딱 따라가면 네. 좀 부담스럽잖아요. 1차선에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속도 쫙을 하고 매연 쫙 나와가지고. 잘못하면 요즘에 그냥 그 딱 편집하고 바로 보냅니다. 요즘에 이거 앱이나 이런 게 발달돼 있어가지고 그럼요 그냥 찍어서 올리죠. 네.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이러다가도 중간에 한번 튀어나올 수 있는 기간이 제가 두 달을 말씀을 드린 건데, 그때 튀어나올 때도 놀라지 마세요. 그냥 그만큼 빠져나올 것들이 빠져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사실은 사장님 운전하는 습관 보니까 많이 밟지 않거든요. 네. 한 번씩 고속도로 올렸을 때 140이든 150이든 한 번씩 밟아주는 게 좋아요. 우리 차는, 우리 거 장착하고 나서는 그렇게 한번 고속주행 뛰고 나면 차가 더 가벼워진 느낌이 나고, 또 그만큼 또 딱 변한 게 느껴져요. 저속이건 저속, 고속이건 고속 다 좋아집니다. 이렇게 딱 밟은 다음에 엑셀 뛰고 가면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그죠? 속도는 천천히 떨어지고. 이러면은 저 뛴 데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소위 말해서 공짜로 가는 거예요. 확실히 잘 나간 느낌 딱. 그죠? 사장님도 점잖으시니까 딱 요 정도만 표현하시는 거고, 어떤 분들은 그러는 거죠. 야, 이거 진짜, 이거 말이 되냐고, 막 그러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러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분은 다 성향인 거잖아요. 네. 여기서 맨 밑에 내려가면 70 있으니까, 엑셀은 벌써 뛰셨을 거고, 그럴 때 이제 주위에 이렇게 브레이크에 발은 올리고 계셔야 돼. 조금씩 조금씩 이제 줄이면서 가야 되니까. 속도 맞추려고. 아, 지금 확실히 잘 먹었어요. 이, 잘 먹어요, 산타페. 완전히 차가 엉망인 상태까지도 우리 것 한다고 무조건 좋아지는 그런 건 아니죠. 이건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어느 정도까지만 경정비 잘 하시면서 타신 차들은 달면 잘 먹어요. 안 보이실 거예요, 진짜. 그래도 한 번씩 같이 훅훅 밟아주는 건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아요. 뭐 주말에만 타시더라도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아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원리인데, 사실은 그 와류 무동력 터보는 어느 정도 고객분 생각할 때 이렇게 공기를 회전시켜서 와류를 치니까 좋아지겠다라고 인식을 하시는데, 문제는 라파 플러스 원이에요. 감기만 하는데 왜 좋아지냐? 말 들어보니까 공기를 분해한대. 어떤 이 파동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공기를 부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그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물질이 변하지 않는 물질이에요. 사실은 한 4, 5년 쓰다가 이 물질이 약효가 떨어졌으면 저희도 좋겠어. 그럼 맛을 본 사람은 또 달 거 아니야. 그럼 우린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질 자체가 변하는 물질이 아니에요. 광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흔하게 말씀드려서 돌에서 나온 물질이에요. 근데 거기에 음이온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그런 그 광물질만 몇 대 몇으로 비율을 해서 효과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 우리가 밝혀낸 거기 때문에, 그 제품 만들어내는 데만 해도 엄청난 돈이 우리가 소비가 들면서 탄생이 된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라파세나 풍파가 먼저니까 또 뭐 유사품이네, 모조품 가지고 이렇게 팔면 되냐는 동막 이러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돈 들여서 만들어낸 제품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소비자 입장에서. 근데 중요한 건 소비자가 달고 이렇게 느끼시면 그럼 된 거예요. 그래서. 좋으면. 네, 지금 사장님 보고 계신데 안 나오잖아요. 네. 오남리에서 올 때도 운전 한번 해보시면서 갔을 때 팍팍 나왔었죠. 네.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차가. 계속 차는 밀고 나가고, 엑셀 벌써 떼셨고, 저 밑에 두 번째 진화에서 유턴할게요. 네. 괜찮죠, 지금 사장님. 이 정도까지는 생각 안 하셨을 거야, 아마. 근데 이제 차 나가는 것도 틀리고. 그러니까 엄청 지금 부드러워. 네. 여기서 유턴할게요. 그냥 이제 폐차할 때까지 가야지. 아, 그럼요. 아, 차 멀쩡하고 키로수 아직까지 멀쩡한데 왜 그걸 폐차를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 그게 되게 정책이 진짜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게 문제가 많아요 지금. 그 사실은 이 오래된 연식을 끌고 다니는 차주분들이 경제적으로 좀 그렇지 않다면 얼마든지 차 바꾸겠죠. 근데 그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것 때문에 저희가 무동력 터보 헤어리도 전국에서 가장 싸게 개당 6만원, 전국에서 가장 싸봐야 12만원입니다. 다른 타사 제품이. 그 다음에 비싼 건 30만원, 40만원씩 하고요. 그럼 저희는 가장 저렴해요. 그러면서도 효과는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저희가 다 테스트 해봤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께 좋다고 하는 거고, 타 업체에서는 자기께 좋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가성비 차원에서는 저희는 최고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효과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타시면서 더 좋아질 거니까. 근데 일반 트럭에도 장착 가능한 거. 그럼요. 택배차들 많이 오래 타는 차들. 그럼요. 괜찮죠. 1톤 트럭 우리 영상 유튜브 영상 계속 보시면
많이 했습니다. 1톤 트럭 뭐 15톤, 5톤, 25톤 다 합니다. 다. 그때 이제 그만큼 중량이 나가는 만큼 5톤, 15톤, 25톤은 이제 견적이 좀 더 나오는 거고요. 좀 계속 보고 계신데 괜찮죠? 네. 네. 들어가셔서 제가 한번 밟아드려 볼 테니까 뒤에서 한번 보세요. 지금 뭐 타면서 보셨기 때문에 괜찮으실 거예요. 네, 진짜 부드러워요. 네. 이제 아까 나갈 때보다 지금 들어올 때 좀 더 부드러워지는 네. 거죠. 이제 네, 인식이 됩니다. 예, 네, 맞아요.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요. 네. 전화 자주 주시고 가까우시니까 네, 진짜 지나가다 네. 완전 커피 한잔 하러 오시고 네. 하세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